그리고 김건희 여사님의 엄마 진영에 갔단 말이야. 그 진영에 간 이유가 뭘까요? 부속이나 뭐나 그 양반 그 뭐 그 통장 그 뭐야 그거 한 거잖아. 위조한 거잖아. 아, 나 이 얘기하면 되게 욕먹을 텐데. 나는 그냥 내가 그냥 확 무당으로서 저런 그런 그림을 봤을 때 느껴지는 게 딱 하나가 뭐냐면은 장모의 사랑이야? 장모의 사위 사랑? 여러 가지로 몰매를 맞고 있잖아. 여론도 안 좋고 또 뭐 양평에 관한 이런 고속도로 뭐 이것도 계속 대두가 계속 터졌으니까 터지고 있고 막 식만 되고 있으니까. 근데 내가 봤을 때 그냥 액션 같아. 그냥 꾸며진 각본 같은 거. 응? 아, 그냥 잠깐 들어갔다 요양하고 오셔라. 저기 여론이 시끄럽고 하니까 잠깐 계셔라. 법정에서 뭐 소리를 지르고 막 그랬다는데 하나의 다 액션 같아. 그 아마 구치소 거기 교도소 그 안도 호텔급으로 갔다 남들 시선이 있으니까 못 해놓긴 했겠지만 엄청 대우받고 있을걸? 짜여진 각본 같아. 장모가 그냥 여론들 시끄러우니까 누르려고 들어가신 것 같은데 1년 형 받았다는 것도 이해도 안 가지만 1년도 안 계실 것 같아. 한 3개월, 4개월? 길어야 6개월? 그러니까 짜여진 각본대로 여론 잠재우기 위해서 짜여진 각본대로 하시는 거. 아, 이런 비밀이 있다? 옥살이 얼마나 편하겠어.